기름 두르지 않은 채로 멸치를 넣고 잘 볶아줍니다. 만져봐서 수분이 없고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잘 볶아주세요. 이제 수분이 거의 없이 바삭바삭해졌습니다. 그럼 일단 식혀두겠습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썰어둔 고추, 홍고추, 쪽파 하얀 부분만 먼저 넣겠습니다. 파란 부분은 버무리는 과정에서 좀 모양이 상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넣을 거예요. 통깨 2개, 그리고 고춧가루 1개, 그리고 생강가루 조금, 그리고 참기름 2큰술. 그리고 썰어둔 쪽파 멸치하고 쪽파가 동량으로 들어가서 쪽파가 듬뿍 들어간 느낌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평상시에 먹는 볶음 멸치보다 훨씬 상큼하고 개운한 맛이 돼요. 요건 진짜 밥도둑입니다. 멸치무침 완성입니다.